많이 기다리셨어요? 벌 별로 오래 안 됐는데. 여보 오랜만이요. 여보 오랜만이요. 아유 반가운 소리네요. 안 말랐어요. 여러분 덕분에 건강하고 살도 많이 찌고 그렇게 왔어요. 말린 게 아니라 더 이뻐졌어요. 이뻐졌어요. 아이 여러분이 최고예요. 부활원만 오면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묘희 예뻐해 주시고 묘희 예술단이 최고라고 맨날 격려해 주시니까 오히려 묘희 예술단 가수님들이 정말 여기 오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뭐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요. 행복한 날이에요. 날씨는 덥지만 정말 마음이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괜찮은 날이죠? 네. 기다렸어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네. 저도 부활한 아이스크림 먹으면 돼요. 뭐. 아이스크림 아이 하나만 주지. 나는 아이스크림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부활원에서는 자주 먹나 봐요? 부활원은 최고인 것 같아. 제가 오래 됐거든요. 부활원에 온 지 한 17년 거진 20년 돼가요. 그런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환영해 주셔서 좋고요. 오늘은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일 오늘 제가 이제 기쁜 거는 음향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김춘호 대표님께서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우리 김춘호 대표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더운 날씨를 마다하고 김춘호 미래 음향 하시거든요. 음향이 없으면 가수들은 노래 못하고 여러분들도 노래 못하잖아요. 음향이 최고예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가수분들이 예술단, 묘희 예술단으로 통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최고인 가수들만 오늘 오셨어요. 그분들한테도 감사의 박수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멋지게 서 계시는 전주에서 감독님 오셨는데 정말 멋지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묘희 예술단 이렇게 멋진 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원 선생님들도 많은 여러분들한테 도움 주시니까 부활원 선생님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